오늘 어린아이의 놀라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 장 전체를 쭉 살펴보니까 모든 이야기가 놀라운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평범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놀라운 분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양 99마리를 놓고 찾아가는 그 목자의 이야기고 세 번째는 베드로가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를 용서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때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 70번씩 7번 말도 안 되는 정말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그런 놀라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내용은 다 모두 다가 천국은 놀라운 것이다 라는 것,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라우신 것, 하나님의 행하심이 놀라운 것, 또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 놀라움의 일들을 이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모든 그러한 아시아권,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나이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누가 가장 귀한 사람이냐면 나이를 잘 드신 분들,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고 지혜로운 분들이고 그들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하는 사회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떤 나이가 귀한 나이일까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시대를 보면은 우리는 젊음을 숭배합니다. 젊음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가 끝나면 뭔가 사회에서 잉여적인 인간이 된 것 같고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이 젊음이 아니면 더 이상 삶에 큰 재미가 없는 뭐 나 이제 늙어가 이게 꼭 마치 자기를 한탄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젊음도 좋죠. 뭐 젊음 20대 또 30대 뭐 젊은 나이에 막 몸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뭐 그런 거 참 좋습니다. 피부가 뭐 맑고 팽팽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은 젊음만 좋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먹어가는 것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모든 나이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 아름답고 청소년은 청소년으로 아름답고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 커가는 거 보면은 더 이상 안 컸으면 좋겠다 싶은 때가 있지 않아요. 뭐 7살, 6살, 또 저희 딸 뭐 9살, 저희 아들 12살. 이제 분명히 저 첫째는 이제 점점 더 징그러워질 거예요. 오늘도 기도한 우리 주집사님은 중등부 지금 3학년 부감이에요. 어제도 교회학교 부감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중학생 선생님들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학생들 외계인과 같은 아이들을 정말 인간과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인간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고 섬겨주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참 귀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중학생들은 문제가 있는 나이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여러분이 지금 속한 그 나이는 그 나이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은혜가 있고 거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꼭 찾아내셔야 합니다. 모든 집안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가정을 지켜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있는 집에서 크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 굉장히 편차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모두가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꼭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이상적인 모델도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나이가 든 랍비, 지혜가 있는 사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누가 큰 자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가 큰 자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틀,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 우리가 갖고 있는 정론들 이런 것들을 시원하게 엎으셨고 새롭게 하셨고 폐기하셨습니다. 마치 성전의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신 것처럼 잘못된 생각들은 가감없이 주님께서는 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예수님의 놀라움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 모아놓으시고 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워주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런 너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깨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모델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의외로 천국이 이 세상과 똑같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천국에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는 거죠. 천국에도 중요한 사람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나는 그러면 천국에 가서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다시 말하자면 천국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의외로 굉장히 세상과 똑같은 구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천국 가서는 부자 돼야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천국이 이 세상과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천국에 가서는 건강해야지. 천국에 가서는 사랑 많이 받아야지. 그게 굉장히 순수한 마음인 것 같고 천국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자 보십시오. 천국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천국 소망. 근데 그 소망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소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상적인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천국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자들도 천국을 알고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데 천국의 소망은 뭐예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우리들 중에 누가 천국에서 귀한 사람이 됩니까? 라는 그러한 말이었겠죠. 굉장히 모순된 질문입니다. 천국은 무슨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겠습니까? 거기도 계급사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미천한 자로 취급받는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연약한 자가 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천국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한자리 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제가 요즘 보니까 새로운 정권을 준비하면서 모두들 한자리 하려고 정말 거기에 또 어떻게 내가 붙어서 또 한자리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늘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자리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큰 자리, 큰 사람, 잘 알려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될 때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아이 한 명을 부르십니다. 아이들을 부르셨을지도 모르겠죠. 아이들을 부르십니다. 아이들이 네 하고 뛰어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뛰어왔겠습니까? 누가 큰 자인가 누가 작은 자인가 그런 마음으로 뛰어오지 않았겠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와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되고 떨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 있는 그 아이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이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모델링을 누구로 보여주시냐면 그냥 순수한 아이 한 명을 모델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 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돌이켜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에 참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도화지와 같은 마음, 깨끗한 마음,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린아이와 함께 살고 계시다면 그 마음이 도화지와 같기 때문에 항상 새로울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가치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어른이 돼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회개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서도 항상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같이 다니면서 종종 다퉜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넌지시 묻죠. 천국에 가서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한자리 하게 해주세요. 실장 하게 해주세요. 국회의원 공천 넣어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바로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경쟁심, 천국은 경쟁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우리가 믿는 삶 속에서의 경쟁, 누가 더 귀한 것인지, 누가 더 중요한지, 누가 더 말의 힘이 센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빨리 그걸 다시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자리에 연연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이 잘한 게 뭡니까? 둘째 아들이 잘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 돌아온 것. 그거 하나가 둘째 아들이 천국에 들어간 이유죠. 그는 얼마나 착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돌이켜서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돌아왔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돌이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린아이 때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린아이 때는 어땠을까? 내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했을 때 어땠을까? 그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고 너무 점점 더 고상하게 아름답게 더 멋있게 더 신학적으로 더 깊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교회학교 이제 고등부 담당했었을 때 준비했던 성경 말씀 이렇게 설교 말씀 이렇게 보면은 정말 단순했어요. 굉장히 단순했고 거창하지 않았고 되게 순수했었는데 저도 어느새 돌이켜야 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돌이키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못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돌이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돌이킨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으셨습니다. 야, 큰 자도 없고 작은 자도 없어 라고 말씀하진 않으셨고 큰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큰 자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짜 그러면 뭐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 가면 큰 자가 되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바로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어린아이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있는 어린아이는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께 부르셨잖아요. 너 이리 한번 와봐라. 여기 서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 앞에 서 있을 때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마음으로 서 있겠습니까? 주님의 종들의 마음이 저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정말 그건 큰 문제를 맞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너 여기 잠깐 서봐.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이 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서 쓰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착각일 뿐만 아니라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을 때는 그냥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부름받을 수도 있고 그냥 서 있다가 부름받을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부름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느낀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기 서 있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쳐서 낮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누가 더 높은가를 지금도 다투고 있다면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명성교회가 더 낮추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쓰임받든지 어디서 부름받든지 그냥 어린아이로 주님께 부름받은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서로 경쟁하고 누가 더 큰 사람인가 생각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린 시험에 들고 자꾸 어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어느 누가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정말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할까요? 너무 제가 그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높은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사랑. 오늘 그 사랑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는 마음을 낮춰서 주님 앞에서 돌이켜 낮추기만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의 부족한 점을 얘기하자면 100개도 넘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린아이는 이런 게 부족하잖아요, 이런 게 부족하잖아요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집중력도 부족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된 일들을 합니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돌이키는 것과 자기를 낮추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돌이키기 때문에 낮추기 때문에
바로 두 가지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겸손할 때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돌이켜 주님 앞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낮춰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다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위에 주의 주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전쟁과 기근이 멈추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 안에는 용서가 들어있음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선인이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통하며 국민들을 잘 섬기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대통령도 잘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어려운 것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도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부서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안내하시고 봉사하시는 주님의 종들, 또 새벽 예배 또 우리 기도부 주님께서 모든 주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주의 여종이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날마다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로 주님께 아뢰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